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아까 강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십부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단은 2005년 9월 제90회 총회에서 십부림 주일을 총회 재정주일로 정했죠. 그래서 매년 4월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십부림 주일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씨앗을 뿌린다는 행위 속에 담긴 신앙적 성찰과 고민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바로 그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참여한다는 적극적인 신앙 고백과 결단 그리고 실천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시편 말씀이 시편 126편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올해는 부활주일과 십부림주일이 같은 주일이지요. 그래서 새삼 그 의미가 새롭게 와 닿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기 동안, 아니 작년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흘렸던 고난과 눈물의 씨앗이 저 황량하고 거친 들판에 뿌려져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복된 곡식단으로 변하여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생명과 부활의 씨앗이 뿌려져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차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 씨뿌림과 추수 등과 같은 자연의 순리는 인간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계절의 변화처럼 우주 그 자체도 또한 인간의 삶도 반복되는 여러 단계의 주기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도 절기가 24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추분, 뭐 춘분, 그 다음에 동지, 하지, 추분,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절기가 있는데 이런 계절의 변화처럼 인간의 삶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해와 달, 계절과 천체의 변화와 관련된 인식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통과 의례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죽음과 부활, 재탄생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부림주일은 우주 천체의 순환, 파종과 수확이라는 곡물의 생장과 더불어 인간과 공동체의 삶의 주기 속에 들어있는 심오한 생명 과정과 연결된 의미 있는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십부림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십부림 주일은 농사의 축복과 더불어 현대의 메마른 삶을 치유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깃든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의미도 십부림과 연결해 보면 심오한 생명 과정의 순환 속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 사건은 생명의 사건으로 구약시대부터 복음서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부활의 모습은 애굽으로부터 압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복음서는 이러한 부활의 생명 사건을 믿는 자가 있고 또 의심하거나 놀라기만 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이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 끝날 날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과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사건으로서 부활은 압제로부터의 해방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상황이지요. 출애굽 이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두려워하여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바로 군대가 뒤쫓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로 홍해를 건너가는데 성공을 하지요. 14장 15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고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은 바닷물에 잠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즉 애굽 진영과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 이스라엘 사람을 돕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14장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이게 24절 말씀부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여 병거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물을 덮으셔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어둠의 세력들은 물리치고 억압받는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지요. 출애굽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이것은 생명의 사건이자 공의의 심판이죠. 구약에는 이렇게 부활 사건이 소개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활 사건만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의미가 풍성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새 본문이 주어지니까 아, 부활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되는구나. 그렇게 부활의 사건이 풍성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새로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빈무덤 사건은 이 구약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부활의 사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거나 혹은 단지 놀라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의논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지요.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지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공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알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바위에 판 이렇게 무덤에 옮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장 풍습하고 우리나라의 매장 풍습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땅이 비옥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땅을 파고 시신을 관으로 짜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썩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땅이 많이 없고 바위들이 많으니까 동굴 속에 시신을 올려놔요. 그러면 시신이 자연스럽게 뼈만 남습니다. 이게 이제 물기가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덤하고 이스라엘 무덤이 다르다 이런 사실이죠. 자, 이렇게 장례를 이제 치르려고 하는데 안식일이 가까워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려고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염해야 되겠죠. 염도 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붕대를 이렇게 감아야 되겠죠. 미라처럼 이렇게 감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이 살들은 다 이렇게 뭡니까 없어지고 뼈만 이렇게 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안식일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내별을 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남성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왔던 여인들은 무덤으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56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죠? 시체를 보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시체를 염할 때 쓴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여인들이 시체를 확인하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은 여러분 무슨 요일입니까? 우리 지금 요일로 치면 토요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우리로 치면 일요일이다. 그죠? 자, 일요일 아침 안식 후 첫날. 자, 24장 1절입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자,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언제 우리로 치면 일요일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굴 안에 시신을 놓고 동굴 입구에 돌로 이렇게 막아놨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매장 풍습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돌이 옮겨져가지고 보고 들어가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없으니까 뭐 누가 이제 훔쳐갔겠거니 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했겠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그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우리 요일로 치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토일 사흘이 지나서 금토일 사흘 만에 이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활의 비밀이지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빈무덤의 이제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2년, 3년 전인가요? 제주도에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했던 그 동산 있었잖아요. 그죠? 그 동산을 쭉 돌아봤을 때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렇게 굴이 하나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굴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났는데, 이렇게 해서 이 무덤 입구에 돌로 이렇게 막아 놓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생겼단 말입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두 마리아와 요한나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관한 말씀을 그 두 사람으로부터 듣습니다.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 놀라운 사건을 사도들에게 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보십시오. 자, 24장 8절입니다. 넘겨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세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봤고, 그리고 두 사람, 그죠?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상기시켜줘요. 그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죠?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을 받아들였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여겼을까? 한번 넘겨봅시다.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수제자인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었지만 베드로는 그냥 놀랍게 여기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이가 있고 또한 믿지 않고 그저 놀랍게 여기는 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활신앙은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부활의 때에 구약 말씀처럼 심판을 받는 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사건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이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종결의 책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실을 보는 거죠. 씨를 뿌렸으면은 가정을 했으면 추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추수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씨뿌림의 책이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날에 오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의 등장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인데 한 장 넘겨볼까요? 계시록에는 조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요게 인자 같은 이의 모습입니다. 요렇게 이제 뭐 형상은 요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요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위로 올라갈까요? 자,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이야기. 그 일곱 등경 촛대 한 가운데에 사람같이 생긴 분, 이게 인자 같은 입니다.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었으며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무불에 단 노새 같았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 칼이 나왔고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 이제 모습이겠죠. 대충 이제 그리면. 아, 이게 이제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건. 많은 상징이 나오죠.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켜요.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은, 우리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느냐면,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 그랬는데, 여왕들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이제 시중을 들잖아요. 옷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냐면은 대제사장의 예복, 그리고 왕이 입는 옷입니다. 자, 길고 이렇게 발에 끌리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종기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가슴에 금띠 역시 대제사장과 왕의 차림으로 권세와 정의를 상징해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흰색은 그러면 예수님이 뭐 이게 머리카락 색깔이 양털같이 생긴 뭐 곱슬머리 흰 곱슬머리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상징.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쓰여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흰색은 뭐를 상징하죠?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죠? 시편이나 이사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결을 상징하죠. 또한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종기와 위엄, 권세와 정의, 성결과 통찰력을 설명한 것이에요. 근데 요 이제 인자 같은 이 요거를 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 뭐 천사 미카엘이나 뭐 다른 걸로 막 얘기하는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상징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종기와 위엄을 가지고 권세와 정의롭게 성결과 통찰력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원수를 발로 짓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성이 큰 물소리 같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권위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겠죠. 그리고 오른손은 권능의 손으로 모든 교회가 인자 같은 이유의 장중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입에서 날카로운 쌍날 칼이 나왔다는 말씀. 여기도 보면 이제 말씀에 이렇게 있고 칼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얼굴이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다는 말씀은 말라기에 나오는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을 뜻합니다. 심판의 공의와 회복을 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한번 참조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이리라. 아멘.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징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상징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냥 요한계시록 글자 몇 개만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고 구약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자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이죠. 내가 볼 때 나는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니.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 그죠? 탁 어깨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탁 얹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수님께서 전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시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쇠는 많은 상징을 가진 말입니다. 이집트 자물쇠라는 말이 있어요.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우리는 이집트 자물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주 뭐 쉽지 않습니다. 이 자물쇠는 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자물쇠는 우리 인간이 열 수도 또한 깨뜨릴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었죠. 그러나 사망과 음부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망과 음부의 이 열쇠는 뭐를 뜻하겠어요? 생명과 부활의 열쇠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영광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심판받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놀랍게 여긴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심판으로도 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의한 바로와 그의 군병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인 두 마리아와 요한나와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실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광된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이 바로의 군병들과 같이 그죠? 불의를 저질러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것인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부활을 믿고 의의 씨를 뿌려서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성찬 집례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세요.